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주요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오늘 풀어볼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이글 전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이 보기를 바탕으로 그 내용에 적용해가지고 푸는 문제 하나랑, 그 다음,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인데, 밑글에 대한 내용보다는 밑글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19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분석 서술형 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는 문제네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는 성석재 소설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보통 바보는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지죠?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성석재 인물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애처로운 사람들, 감동을 만들어내는 부분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마을 중심부와 떨어진 외곽에서 살았고 아이들에게도 더 아이 취급을 당하면서 지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왜? 공동체였으니까요. 농촌 공동체에서 그런 냉소적인 일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황만근은 작가가 말하는 바보형 인물이군. 윗글을 보면 여러분, 만근이도 알 정도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황만근이 바보형 인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1번은 맞는 선택지이고요. 자, 2번. 작가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본 바보의 모습을 토대로 황만근이라는 인물을 창조했어 라고 했는데, 보기에서 작가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왔던 인물을 통해 바보형 인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맞는 선택지이고요. 3번. 작가가 어릴 적에 본 바보와 달리 황만근은 아이들에게 더 아이 취급을 받지 않고 있네? 그렇죠. 황만근은 아이들의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존재로 무시당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생각한 바와 조금 다르게 의도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4번. 작가가 어릴 적에 보았던 바보와 같이 황만근도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죽은 것이군,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가가 어릴 적에 보았던 바보는 무시당하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었다고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나왔죠? 왜? 공동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윗글에서 황만근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동사로 죽게 되었죠. 즉, 이것이 바로 이 윗글의 작가가 의도한 거랑, 그 다음 정말 윗글의 내용이랑 다른 바로 볼수 있어요. 바보와 같이. 여기에 치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작가가 어릴 적에 살았던 마을과는 달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 그쵸? 황만근이 마을회관의 변소에서 분뇨 펴내는 일을 도맡아 했다는 것을 통해 황만근이 마을에서 무시당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맞는 선택지이고요.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예요.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한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 황만근이 살아온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요. 바로 나왔어요. 1번. 하지만 2, 3, 4, 5가 왜 틀린지를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인물들이 한 말을 인용한 부분은 있지만, 인물들 간의 대화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정 인물을 희화화한 부분도 없었고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의 입체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빈번한 장면 전환 드러나지 않았죠. 4번,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황만근에 대해서 예찬적 어조를 사용했어요. 틀린 선택지이고요. 5번.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선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나왔는데 이것 또한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아까 본 바와 같이 1번으로 맞춰질 수 있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두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를 미리 보고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면 더욱 수월했을 거예요. 더 많은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해 주면 고맙겠어요.